하나씩만 할까요? 자, 2, 4, 1, 4, 1. 자, 4, 3, 5, 3, 4, 2, 4, 3, 1, 4, 2, 3, 1, 2, 2, 4, 5, 2, 2, 5, 2, 5, 1, 2, 1, 2, 2, 4, 3, 3. 맞아요. 5개. 5, 4, 5, 4, 4. 다 왔어? 피곤해도 하나 풀렸어, 자, 보겠습니다. 다음 두 문장을 한 문장을 올바르게 연결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데, I don't know why is she tired?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김아랑, 무급을 자신 있는 김아랑이 뭐 물어보는 것 같아? 지금 2번이라는데요. 어? 지금 2번이라는데. 아니, 지금 이 문제의 의도가 뭐인 것 같냐고. 합쳐놓는 거. 아니, 무슨 어법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뭐. 어? 네. 죽을. 이게 제가 현수 얘기해보자. 무슨 문법을 물어보는 것 같아요? 수현이 무슨 문법인 것 같아요? 친구 이름이 뭐, 미? 민서. 아, 민서. 뭐 물어보는 것 같아요? 자, 이번은 자, 간접문 물어보는 간접문. 메모해주고. 자, 간접문을 말할 때에는 이 의문사절이, 자, 간접문이 이끌고 있는 의문사절은 명사절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고등학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김아랑. 간접문 어순 뭐야? 간접문이요? 어? 네? 간접문 어순 뭐야? 의문사. 아니, 너 지금 다른 말인데 쌤 창피하게 하지 마. 그 어순 뭐냐고, 어순. 간접문 어순 뭐냐고. 수야, 간접문 어순 뭐예요? 질문만. 네, 의주도, 의주도. 아, 의주동이 맞는지를 찾아보자라는 의주동 나온 거 어디밖에 없어요? 2번밖에 없어요. 오케이. 아. 자, 그 다음에 다음 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춤. I don't know인데 he has a pet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He has a pet. 자, 이거는 우리말에서는 맨 첫 시간에 설명했던 거랑 같은 건데, 여기 다 의문문인 것 같은데 왜 하나만 물어보고 있을까? 오서화 도움을 바랍니다. 왜 하나만 정답일까? 다 의문사인 것 같은데. 첫 시간에 얘기했던 건데. 와시랑 위치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네. 자, 그럼 우리 저기 친구들도 같이 메모해볼게요. 자, 의문사 who, which, what은 의문사든 관계사든 뒷문장 불완전하도록 돼 있습니다. who, which, what은 뒷문장이 불완전해. 왜냐하면 의문 형용사가 되거나 의문 대명사가 되기 때문이에요. 들어본 적 있어? 네. 들어본 적 있어? 뭐야? 쌤이 방금 말한 거. 네. 들어봤어. 자, 그리고 후즈는 소유격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소유격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명사랑 결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후즈는 일종의 형용사처럼 생각한다면 인칭 대명사인 후랑 결합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러므로 who, which, what, whose 지으면 whether인데, 자 whether는 의문사 없는 의문문을 간접 의문문으로 가져올 때 쓴다. 더불어 접속사이기 때문에 뒷문장이 완전하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수쌤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그래서 whether밖에 들어올 게 없습니다. 너 3번에서 찍 그었지? 네? 네, 알았어. 자, 어법상 가장 올바른 문장은 I know who sent this letter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번 맞았어요? 틀렸을까요? 매콤한 거 한번 봐봐. 후 다음 문장 어때? 안전해요? 불안전해요? 안전해요? 불안전해요? 불안전해요. 불안전해서 맞았고 의문사이자 동시에 주어, 동사, 의주동어순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정답 1번 Tell me what are they are doing now? 얘는 뭐가 틀렸어? 의주동 해야 되는데 의동주 나왔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오케이, 의주동 해야 되는데 원래처럼 Tell me what they are doing now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3번 I can't believe how did she solve it 이렇게 말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이거 동사랑 주어 도치돼 있어요. 그러면 간접 부문이 틀렸다라는 말. 수현이 기억나요? 기억나요? 이거 배웠어. 작년에 배웠어. 그래서 원래대로 바꾸면 how she solved it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나? 자, do you think why she missed the train? 자, 여기 볼게요. 자, why 다음에는 문장이 완전해요. why 다음에 문장이 완전해요. 그러면은 의주동에다가 문장도 완전한데 얘는 왜 틀렸을까? 자, 이거 다 배웠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왜일까? 희망한 거 얘기해보세요. 이거 왜 틀렸어? Do you think이랑 why she needs the train 문장도 어순에 맞게 틀렸는데 왜 틀렸지? think하고 있지 않았어요? 죽이고 싶은데 맞긴 한데 정확히 얘기해야지. 자, think랑 believe랑 이런 이제 생각 이 추상동사가 나오면은 그때 의문사가 맨 앞으로 간다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의문사가 맨 앞. 그래서 why do you think She missed the train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5번 보는 사람 흔들어 보세요. 네, 5번 여기도 봐봐. Do you know where is he? 이거 뭐야? 어순 틀렸지? Where he is coming back 이렇게 써야지. When이구나, when이면.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고 올바로 쓴 것은 John should achieve three goals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수동태로 바꾸기 위해서는 일단 부분 분석 먼저 해볼 거예요. 부분 분석 먼저 했을 때 자, 우리 무법책중반도 물어볼게. 수동태 다 배우신 거예요. 수동태 만들려면 누구를 주어로 설정해요? 누구를 주어로 설정해요? 현수야 목적어예요. 목적어 알지? 네? 목적어를 주어로 설정한 거 알지? 아, 알지. 예. 자, three goals로 시작할 건데, three goals로 시작할 건데, 자, 여기서, 조동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배웠죠? 기왕 조동사 어떻게 해야 돼? 뭐가요, 이제? 저 조동사 어떻게 해야 돼? 저, 그, 비동. 아니 그 있었는데 뒤에다 비 붙여야 되잖아. 미친 거 아니야? 그 조동사 물어봤잖아요. 조동사 should be 하는 거 아니야? should be 그거 말하고 싶었던 거야? 조동사 그대로 놔두고 be achieved 써주신 다음에 by 행위자 요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져 있는 문장 몇 번에 있었어요? 4번 free should be achieved by John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5번은 틀린 사람 자,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6번 틀린 사람
너도 이쪽 방 갈래? 자, 홍콩사 어색한 마음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a lot of people were killed in war 이렇게 말하고 있어. 자, 그럼 요거는 맞았다 틀렸다 보다는 얘가 지금 출제자가 뭘 묻고 싶었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 중3 다 끝나면 바로 고등부요. 아무도 이걸 짚어주지 않을 거예요. 고등학교 되면 지금 잡아야 돼. 알겠어? 자, 그러면 a lot of people were killed in war. 자, 뭘 물어보고 싶은 것 같습니까? 김아랑 무슨 문법 물어보고 싶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현수 무슨 문법 물어보는 것 같아? 민서 무슨 문법으로 물어보는 것 같아? 오, 예체? 자, 이거는 아, 진짜 어이없네. 자, 수동태 물어보는 거예요. 수동태. 수동태를 물어보고 있다. 자, 수동태를 물어봤을 때는 일단 첫 번째로는 여기 보세요. 자, 일단은 수일치도 물어볼 거예요. 왜냐면 비동사가 먼저 등장할 거잖아. 수일치가 반드시 판단할 거야. A lot of people were. 자, 지금 복수 명사이기 때문에 were로 수일치된 거 잘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be plus pp 볼 거예요. pp. 자, 당하고 있음 비번은 태를 물어볼 것이다. 수동태니까. 아, 태를 물어볼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수동태는 목적어가 주어가 된다라고 현수가 얘기해줬어요. 그러면 목적어와 수동태는 가질 수 있어 없어? 수동태는 목적어 가질 수 있어 없어? 목적어가 주어가 되고 있는. 안 되죠. 거기까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목적어 유무까지. 그래서 수동태는 이렇게 세 가지를 한꺼번에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수현이도 알겠죠? 자, 비번. Jay sent an email to her friend that lived in New York.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얘는 지금 뭐 물어보는 것 같아요? 어법의 그 의도가 뭘까? 물어보는 어법의 의도. 자, 문장의 형식입니다. 문장의 형식. 문장 형식에서 3과 4형식을 물어보고 있어. 자, 4형식 동사인 send를 4형식 동사인 send를 3형식으로 바꿨을 때 그때 오는 게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에 따른 전치사가 문제에 나온다, 문제 나온다는 거야. 전치사. 동사에 따른 전치사를 물어보겠다라는 거야. 자, 근데 문제는 중학교 때까지는 이거 문제 낼 거고요. 고등부 때는 안 나와요. 알겠지? 그래도 가끔 영작으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거 중1 때 배운 거거든요. 까먹은 사람들은 다시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자, 그 다음에 묻고 있는 것은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를 물어보고 있어. 자, 관계대명사 됐다음에 대명사기 때문에 문장이 불완전했으므로 어법상 적절했습니다. 그 C번. Chocolate cake was baked for Kathy. Kathy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얘는 뭐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질문. 이번 민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수동태예요. 수동태. 자, 그럼 위에 똑같이 수일치 맞았고, 그 다음에 뭐야? 태 맞았고, 목적어 유무까지 다 맞았습니다. 오케이. 자, 세뇌되고 있는 거야. And was received a diamond ring. From her boyfriend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애는 다이아몬드 링을 받았습니다. 받음 당했습니다. 받음 당했습니다. From her boyfriend 남자친구로부터. 자, 요거 4번은 이제 현수도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어법 물어보는 것 같아요? 수동태예요. 수동태. receive는 받는 거니까 수요동사 아닌가요? 어때? 수요동사 맞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receive는 받는 거니까 수요동사 아닌가요? 우리 킹밖에 쳐다보구나. 수요동사 맞아, 아니야? 아니야.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was를 빼고 능동으로 쓰셔야 된다. 여기에 이미 받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아까처럼 그 말해준 것처럼 receive라고 하는 친구는 사형식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수동태 다음에는 목적어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사형식만 수동태 했을 때 목적어 있을 수 있어. 알겠죠?
웬만해서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5번 고른 사람. 네. 자, Mississippi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The flows into Gulf or Gulf of Mexico. 멕시코로 들어가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에서 자, 첫 번째로는 뭐 물어봤냐면 수일치 물어봤어요. 수일치 물어봤고 그 다음에 B. flows의 태도 물어보고 있어. 흘러지고 있는 건지 직접 흐르고 있는 건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 밤 되면 강이 잠잤다가 아침에 흘러요? 한강이 밤에 잠잤다가 아침에 흐르나? 아니지, 늘 흐르는 거야. 여기서 또 뭐까지 찾아야 되냐면 시제도 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지? 늘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쓰는 것이다. 알겠어? 네. 주어진 문자가 의미가 갖도록 바르게 쓴 것은 Because I felt sad, I cried.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발 한 번만 대답해라. 7번에 의도하는 문법이 뭘까? 제가요? 네. 5, 4, 3, 2, 1. 찍었어요. 여기 내려가다 보면 롯데리아 6교 있거든? 버스 지나갈 때 점프하세요. 자, 이거 뭘 물어보고 있는 거냐면 분사구문이야, 분사구문. 자, 우리 문법반도 분사구문 다 배웠죠? 분사구문 배울 때 첫 번째로 뭐를 판단해야 될까? 자, 첫 번째로 부사절을 찾아볼 겁니다. 부사절을 찾아볼 것이다. 부사절이라고 하는 건 뭐야? 부사절 종속 접속사가 이끌고 있는 문장.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접속사랑 합쳐진 문장 찾아보라는 거야. 알겠죠? 두 번째로는 접속사를 지어볼 거예요. 접속사를 지어볼 것이다. 세 번째로는 동사가 똑같은지 찾아보고 같으면 지울 겁니다. 듣고 있지? 자, 그 다음에 동사에다가 시제와 관련 없이,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문장에서 구로 바꾼다는 것은 시제와 수일치를 모두 생략하겠다라는 말과 같아. 그래서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이는 것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쓴 거, feeling sad, I cried 라고 쓴 거 3번밖에 없겠습니다. 자, 틀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진짜 창피하게 할 건데. 혹시 그러면은 현수 몇 번 물었어요? 4번. 아, 오케이. 자, 오. 좀 깊게 생각하신 것 같네. 수현이 몇 번 골랐어요? 저 쌤 부끄럽게 하는 지금. 저 민서 몇 번 골랐어요? 4번. 오케이. 자, 이거는 왜 될 수 없느냐? 자, heavy felt라고 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 heavy felt는 과거를 표현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하지만 과거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자, 뭐 have pp가 그 준동사에서 have pp가 들어가려면 주절 시제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요. 주절 시제 기준으로. 오케이? 자, 주절 시제 뭐예요? 과거지. 그러면 종속절 시제 뭐예요? 과거예요. 그치? 그러면은 have pp는 과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주절보다 앞선 시제를 나타내야 한다. having pp를 맞게 하고 싶으면 여기가 현재였어야 돼. 이해됐습니까? 김하랑 이해됐습니까? 현수 왜 이해됐어? 아, 수현이 왜 이해됐어? 자, 다음 주 어법상 틀린 것은 8번 틀린 사람 한번 들어보세요. 눈물이 다가오는구만. 자, 8번. 자, My teacher helped me study English.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이 어법의 의도 뭘까, 김하라? 그 저쪽으로 가면 제니스가 있거든. 거기서 점프하자. 자, 이거는 형식 물어보고 있습니다. 형식. 그래서 help me study 이렇게 돼 있어. 자, help는
사역동사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 잘 쓰여졌는지 그리고 때때로는 투부정사가 적절히 사용됐는지를 물어볼 것이다. 자, 그래서 헬프 사역동사 문제는 오로지 ing밖에 안 나올 거예요. 사역동사에서 ing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없습니다. 실제 영어에서는 쓰기도 하는데 한국 영어에서 쓸 수 없는 거야. 우리식에 맞추는 거야. 알겠지? 자, 2번. I happy to move. 똑같이 형식 물어보고 있어. 오형식에다가 지금 투부정사 help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김아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2번이요? 뭐야? 자, help 다음에 투부정사 될 수 있냐고. 방금 얘기해줬잖아, 1번. 3번. Jenny's helping her friend. Get on the bus. 똑같이 help에 대해서 물어보고 동사 원형하고 help에 대해서 동사 원형하고 help에 대해서 왜 현재 시제지? 둘을 썼어야죠. 둘을 혹은 to를 썼어야죠. 오케이? 수현이 됐습니까? 됐어? 자, 9번. 이거 우리 학교에서 맨날 틀리는 문제. 자, 9번.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골라보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Some of my friends are looking for work to the weekend.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A번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았나요? 틀렸나요? 응? 맞았어요. 자, 여기서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자, A번 한번 적어보자. A는 수량 표현에 대한 수일치입니다. 수량 표현. Some of, most of,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이 수량, 부분, 퍼센트, 부분 표현들을 of 뒤에다가 수일치할 거예요. of 뒤에다가 수일치할 거야. 오케이? of 뒤에다가 수일치할 거야. 그래서 수일치 일단 맞았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로는 이거 중2 때 배웠던 거야. Looking for the to에 이 to는 투부정사 말하는 걸까? 전치사 말하는 걸까? 전치사예요. 그래요. 투가 전치사인지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전치사니까 여기 명사 왔으니까 적절하다라는 거. 민석이 이해됐습니까? 네. Jerry helped her getting, get her friend getting on the bus.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김아람. 네. 맞아서 틀렸어. B번. 지났다 왔는데요. 그러니까 왜 틀렸어? 왜 틀렸어? 지났다 온 것 같은데. 아니, 그 줄 위에서 다 설명해 줬잖아. 헬프 다음에 목적 격고가 뭔데? 아, 게팅이 아니라. 아, 예. 예. 자, 비 차단했습니다. 자, 4번. There are many kinds of street food in Korea.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얘는 어떻습니까? 맞았나요? 틀렸나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얘는 뭐 물어보는 것 같아? 자, 부사도치에서 등장하는 수일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부사도치에서 등장하는 수일치를 물어보고 있다. 자, 현수야, 대어다 주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어요. 부사니까, 유도부사니까 얘가 지금 주어라는 거야. 오케이? 자, many kind, 아까 수량 표현이라면서요, 가니까 종류는 수량 표현 아닙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when I arrived at the station, the train had already left.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얘는 지금 뭘 물어보고 있는지 먼저 물어보기 전에 수현아 이거 D번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땡땡. 자, 요거는 뭘 물어보고 있냐면 자, 첫 번째 시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시제 물어보고 있어. 시제. 시제에서도 과거 완료를 묻고 있습니다. 과거 완료. 자, 과거 완료는 언제 쓴다라고 배웠죠? 과거 완료는 언제 쓰지? 과거 완료 언제 쓰?
왜 이게 쳐다보는데? 말이 먼저 쓰는데. 과거보다 한시제 앞서. 과거보다 한시제 앞서. 그러면 기차가 먼저 떠났으니, 먼저 떠났을 때 사건의 순서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도착을 했을 때 이미 차가 떠났다. 그래서 차가 먼저 떠났으니까 헤드 PP를 사용했다라는 말. 그럼 여기도 한번 봐봐. 앞선 시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헤드 PP 똑같이 썼어요. 그래서 기준 시점보다 앞선 거는 헤드 PP다라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Tom said, he seen. 그냥 Tom 보자마자 들려요. 이게 뭐야? 보너스 문제. 장 보너스. 이걸 못 찾았다면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정답은 두 개. 맞았어? 네, 맞았어. 오케이, 맞았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밖에 못 할 것 같습니다. 자, 민서랑 현수는 그 혜니쌤한테 숙제 받았어요? 받았어, 숙제? 오늘. 아, 그러면은 이따가 그 똑똑 해가지고 쌤한테 숙제 받아가세요. 알겠지? 숙제 받아가시고 우리 안국 대화는 간단한 숙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숙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하고 가시면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그 S반은 혜니쌤한테 이따가 가서 숙제 받고 하원하시면 되고 나머지 친구들은 숙제 대리권에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고생했어요. 이동하겠습니다.